문제가 뭡니까? 혼합된 범주의 길라잡이죠. 혼합됐다는 것은 뭘까요? 밑에 보면 해설입니다. 115쪽 제 밑입니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과 무기의 요소들이 함께 혼합된 여러 범주들로 보전. 여기서 무기라는 건 뭡니까? 과부로 나타나는 것, 자극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은 뭡니까? 여기 보면 원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부터 한번 볼까요? 도표부터 먼저 한번 보고 또 살펴보면 좋겠죠, 그죠? 자, 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131쪽입니다. 131쪽은 그 도표 있죠? 혼합된 범주 길라잡이에서요. 혼합된 범주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밑으로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그죠? 여섯 가지 원인, 일곱 가지 선의 구성 요소, 12가지 도의 구성 요소, 22가지 기능, 9가지 힘, 4가지 지배, 4가지 음식. 이렇게 해서, 그죠?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죠? 어떤 거는 해로만 있는 것이 있고, 유익함만 있는 것도 있고, 무기만, 즉, 뭡니까? 과부로 나타나는 것이나, 자극만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있고, 선과 무기가, 그러니까 유익한 것과, 그죠? 과부로 나타나는 것, 자극만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있고, 셋, 함께 있는 것. 뭡니까? 해로운 것, 유익한 것,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쫙 분류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요것이 혼합된 범주의 길라잡이입니다. 왜 혼합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유익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나타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혼합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죠? 해로운만 있는 것, 유익한만 있는 것, 무기만 있는 것, 유익한 것과 무기가 있는 것, 셋이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뭡니까? 117쪽으로 갑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원인입니다. 우리 3단에서 했죠, 그죠? 혼합된 범주 길라잡이에 여섯 가지 원인이 있으니, 탐진치, 불탐부진 물치다. 제3장 5의 해설을 참조할 것 해놨습니다.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선의 구성 요소, 우리 이때까지 몇 가지를 했어요? 제가 수백 번 떠들었죠? 그죠? 심사, 희락증, 다섯 가지를 했죠?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평온은 다섯 가지인데도, 뭡니까? 평온은 들어갔죠? 근데 왜 평온을 안 넣었어요? 우리 심사, 희락 할 때, 그죠? 이 락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평온도 느낌입니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청도는 그렇게 됐어요. 그죠? 평온을 따로 구성 요소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불만족이 더 들어가죠?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뭡니까? 여기서 선은 우리가 본산매를 닦는 것만 선이라 안 부르고, 그래서 뭐라 해놨습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용어는 본산매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상을 명상한다. 골똘하게 생각한다. 골몰한다. 몰두한다. 그죠? 제가 늘 비유되는 겁니까? 소매치기, 피크포켓. 경상도 영어를 모르는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죠? 그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고도, 차라 삼매가 있어야죠, 그죠?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고도로 집중해서,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행복한 건 모르겠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뭡니까? 불만족,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죠? 아무리 그게 뭡니까? 지는 희열을 느껴도 어떤 그죠? 나쁜 짓이 동반될 때는 그거는 괴로움으로 봅니다. 그게 맞죠? 객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불만족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거에 집중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서는 뭡니까? 고도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뭐 그냥 다 부른다. 이게 왜 그럽니까? 예, 밑에 보면 그죠? 담마 상관이 그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64번 주의입니다. 117쪽 재미있습니다. 담마상관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의구성 요소들을 모두 합하면 본세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가 된다. 됐죠? 저도 지금 대가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담마상관을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싹 살펴보니까 이 우리 아베한테 참가했어요. 그죠? 이 왜 일곱 가지를 하는지 담마상관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다 됐어요. 일곱 가지 한 목에 모아놨으면 찾기 쉽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뜨문뜨문뜨문 나타나는데 다 모아보면은 선의 구성 요소에 나오는 그죠? 그 핵심되는 법수들은 요 일곱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그죠? 아누타 그죠? 뭡니까? 이 아베다무타 상가를 지은 그죠? 아누타 스님이 이걸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곱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8쪽입니다. 재료입니다. 자, 본 3매 틀 밖에서도 일어나는 선의 구성 요소들로 가져야 된다. 이 일곱 가지는 마음을 대상에 깊이 명상할 수 있게 함으로,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라고 불린다. 이들 가운데 불만족은 해로운 법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이들이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유익한 것이나 해로운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됐죠, 그죠? 예, 네, 이제, 그래서 됩니다. 그러면 도의 구성요소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 혼합된 범주에서는 도의 구성요소가 12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팔정도 8가지에다가.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길은 다 길이죠. 그죠? 조폭 무리도 가는 길도 길이죠.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도 길이죠. 그래서 길은 다 길이다. 그래서 좋은 길 8개, 나쁜 길 4개 합쳐서 12가지 길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2가지 도의 구성요소가 있으니, 첫 번째는, 저 8번까지는 우리 8정도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보면,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정진, 그릇된 산매, 요 네 가지를 넣어서 12가지로 합니다. 엄마야, 그러면 왜, 요 나머지는, 그죠?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는 어디 갔냐? 그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특별한 목적지. 이 목적지는, 이제, 우리 뭡니까? 열반일 수도 있고, 그죠? 악천하 있잖아요. 그런 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그 길은 선처로 향할 수도 있고, 악처로 향할 수도 있으며, 열반을 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뭐, 길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위 12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처음 8가지는 선처와 열반으로 향하고, 나머지 넷은 악처로 향한다. 이 12가지 도구 구성요소들은 9가지 마음수와 대대가 된다. 했습니다. 정견은 통찰적인 마음수고, 정사요, 정경진, 정형, 정경은 각각,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읽어보면 다 아십니다. 정어정업, 정경은 당연히 세 가지를 찍고요. 자, 네 가지 거듭된 도의 구성요소 가운데 찾으시죠. 119쪽입니다. 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거듭된 견해는 사경과 관계되는 마음수고, 전적으로 해로운 마음수에 속하는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구성요소는 차례대로 해로운 마음에 속하는 일으킨 생각과 정진과 집중의 마음수이다. 이렇게 보여. 거듭된 말, 거듭된 행위, 거듭된 생계라는 도의 구성요소는 따로 없다. 왜? 이들은 단지 오염원들에 의해서 생겨난 해로운 행위 양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듭된 말이라는 고수인지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된 마음 챙김을 하는 구성요소도 없다. 이게 상담부의 핵심 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제 일부, 그죠? 사람들이 뭡니까? 경에, 거듭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죠? 거듭된 마음 챙김을 어떤, 그죠? 뭐, 고유성질을 가진 걸 이제 보라는 데죠? 그거는 상담부의 견해를 조망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띠는 상담부에서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유익한 법입니다. 됐죠?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거듭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럼 붙이려면 왜 거듭된 견해라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쭉 달아놨습니다. 뭡니까? 방편으로.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상자부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요 부분은 그만 보겠습니다. 자, 66번 주의입니다. 119쪽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듭된 마음 챙김이라고 경에서는 말씀하셨는가? 해로운 무득이 들은 마음챙김이 제외되었고 마음챙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듭된 도의 거듭됨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방편적으로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다. 해로운 마음들에 대한 비방편적인 이 논장의 가르침에는 이것이 없다. 그래서 제하지 않으셨다. 대죠, 그죠? 담마상관이 주석세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게 상자부 불교의 정설입니다. 아, 나는 싫어요. 나는 상자부 불교가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유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자부불교에서 우리가 알다면 다 봤죠, 그죠? 사띠는 항상 뭡니까? 유익한 19가지 반드시들에 포함됩니다. 유익한 마음, 사띠는 항상 유익한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띠 앞에는 이제 거듭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경에서, 그거 놓고 뭡니까?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왜? 그죠?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119쪽, 그, 본문에서, 그죠? 그, 보면, 세부줄, 밑에 세부줄을 보면, 그럴 때 마음 챙김은 구성요소도 있을 수 없다. 마음 챙김은 전적으로 아름다운 마음부스에 속하며,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에는 왜 나오냐? 무식한 강문기를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하셨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2가지 기능입니다. 자, 22가지 기능은 우리 초기부터 이해할 때 사실 다 이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기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많은 능력이 있죠. 많은 능력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능력을 크게 22가지로
계통 분류를 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